걷기는 또 어디를 응원하실까요? 네.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선 여자부 경기에서 아이고 뜬금없이 또 저희가 앞선 여자부 경기에서 이분들이 아까 이란을 제가 응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이란 국기를 흔들고는 계시네요. 네, 이란을 또 계속해서 응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경기장에 지금 이란을 응원하는 팀 그리고 선수들 뭐 이렇게 관계자들 객석에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십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죠. 남자부 경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이란과 이라크의 대결입니다. 아까는 여자부 경기에서 또 이란을 보여드렸는데 이란의 남자팀 여자팀을 오늘 모두 만나네요. 남자부 경기 두 경기는 이더솔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란이 명실상부 아시아 풋살에서는 랭킹 넘버원입니다. 아, 여기서 일단 보여준 경기력도 그렇고 아시아 랭킹도 그렇고 실내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딴 팀이기 때문에 아, 대내외적으로 다 인정받는 강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풋볼 아시아 랭킹 1위, 대회 출전국 중에 1위니까 당연히 또 1위겠고요. 이라크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군요. 예. 여자팀과 마찬가지로 이란 남자 대표팀도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요. 이 녹색 유니폼, 이라크 선수들이 녹색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저는 사실 조금 헷갈렸어요. 경기 전에 몸풀 때 보통 이제 이란이 녹색 유니폼으로 좀 대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축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예. 요즘에는 빨간색 유니폼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빨간색 유니폼을 입기는 했는데 사실 대표적인 색깔은 녹색이라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녹색이 이라크 그리고 빨간색이 이란 선수들의 유니폼입니다. 라인업 먼저 간단히 좀 살펴드리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 드리죠. 사미미 골키퍼 그리고 바피, 하산자드, 타이비 그리고 키에이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과 지금 이 선발 라인업이 조금 변경이 돼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명단이 조금 맞는 명단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미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스타파 비차이 그리고 후세인 아메드 알리, 아메드 드라이드 그리고 왈라드 칼리드, 하산 알리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12번 선수가 골키퍼입니다. 끝에 괄호치고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주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란의 선발 라인업이 글쎄요. 저희가 준 명단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부심들 소개해드릴까요? 주심은 1주심은 고자키 토모히로, 일본 주심이고요. 그리고 부쿠에프 키르키즈스탄의 2부심, 2주심 그리고 플라토프 우즈베키스탄 대기심이고요. 마지막으로 차미 레바논의 타임키퍼입니다. 이라크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조금 전에 이란 선수도 만나보셨고 이라크도 만나보셨고 글쎄요 뭐 이 두 나라 우리와 뭐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뭐 이제 북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중국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앙숙 관계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까운 나라입니다만 상당히 좀 멀게도 느껴지는 두 나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사실은 이름도 조금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중동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뭐 그렇게 지대하지는 않으니까요. 두 나라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렇게 많다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비슷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또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은 두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에서는 사실은 이란과 이라크는 조금 차이가 좀 나죠. 이란이 보통 좀 강팀으로 꼽히죠. 이라크는 예. 그렇게 강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2004년 아시안컵이나 글쎄요 아테네였나요? 뭐 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라크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던 시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이라크는 사실 그 저희가 미국 갈 때인가요? 미국 월드컵 갈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을 줬었던 나라로 저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있었고 이라크랑 일본이랑 이제 사실상 일본이 진출하지 않겠냐는 순간에 로스타임에 아마 이라크가 동점골을 네. 넣으면서 우리가 본선 진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골을 넣었던 그 선수는 K리그 와서 또 활약을 잠시 동안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정말 이라크 대사관에 감사 편지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했다고 하고 예.
이란보다는 이라크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사랑받는 나라가 아닌가. 축구 팬들에게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아, 오늘 4시 경기, 오늘의 제2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이란이 화면 왼쪽에서 공격을 하겠고요. 그리고 녹색 유니폼의 이라크 화면 오른쪽에서 경기를 풀겠습니다. 이라크 경기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란 선수들의 자 보시죠. 지금 때리지 않고요. 측면을 내놓고 뒤쪽에서 시작하자마자 한번 날카로운 슈팅. 이란 선수들은 상대편 진영에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통해서 일단은 빌드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뒤로 내주고 슈팅하는 장면을 보시면 다른 팀과는 상당히 다른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예. 글쎄요, 이란의 슈팅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시 뒤쪽에서 이번에도 사각에서 때려보는 거죠. 이 선수 하산자드 선수인데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지금 7번 선수들은 다 눈여겨봐야 돼요. 사실은 창의적이고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가 7번 다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선수도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멋진 활약 해줄 겁니다. 예. 이란의 라인업,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라인업은 사실은 이름이 정확하진 않았는데요. 이란의 라인업만 여러분께 다시 좀 알려드리면 사미미 골키퍼, 그리고 하산자드, 타에비, 8번의 바하두리, 13번의 타바콜리가 먼저 선발 출장했군요. 가지고 있는 명단은 6번과 11번이 선발 출장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예, 아마도 마지막 지금도 뭐 근데 이 헛다리 짚는 속도가 저렇게 빨라도 되나요? 저 같으면 아마 넘어질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헛다리 속도가 속기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같이 약간 좀 축구, 풋살 이런 쪽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얘 지금 뭐하지? 아마 이러고 그냥 멍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빨라서. 자, 지금도 저런 식이거든요. 이란 선수들은 본인 가까이로 수비수를 끌어들여놓고 내주고 슈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코너킥이 사실 선언이 되면서 잡히면 슛이네요. 슈팅에 굉장히 좀 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라크 수비들을 끌어내놓고 이렇게 침투로 배후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 또한 또 아시아 최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좀 궁금한 게 이란이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세계 무대에서 또 어느 정도 통할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보면서 아시아 선수들 수준을 이제는 조금 봤는데 세계 수준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 때이거든요. 예. 뭐 스페인, 브라질,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 선수들과 이란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최상위권 선수들이 붙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타이비의 파울이 나왔고요. 축구에서는 사실은 이 아시아권 선수들, 특히 이제 동아시아권 선수들이 신체적인 특징을 크게 좀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미나 아프리카나 유럽 선수들에게 사실은 축구에서는 좀 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다솔 위원이 보시기에 풋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뭐 피지컬이 완벽하게 딸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힘든 부분이고 남미 선수들은 워낙 개인 기술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풋살 경기들 보시면은 개인 기량에 의한 골보다는 팀 플레이에 의한 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라크 인터셉트. 자, 그러나 백코트가 상당히 빠른 이란입니다. 이런 거는 어떤 개인 전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은 중동이나 동아시아 선수들은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개인기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풋살에서만큼은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거는 개인 전술에 의한 슈팅까지 나왔는데 이란 선수들 그리고 태국도 사실은 동남아시아도 예전 60~70년대에는 개인 기량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개인기라는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빼냈고요. 속도 엄청납니다. 이라크 골키퍼가 충분히 좋아할 만하죠. 지금은 아메드 드라이트 골키퍼가 발바닥으로 가랑이 사이로 빼고 빈 곳 보고 빈 곳 보고 정확하게 바하돌이가 한번 골을 노려봤습니다.
자, 이라크의 아메드 드라이드 골키퍼에게서 자, 아, 이거는 지금 완전 오픈 찬스였는데요. 이란 선수들에게 이런 찬스 내주면은 이라크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슈팅 찬스를 좀 최대한 주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골 따냈고요. 바누리가 반대로 넘겨주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이라크. 이라크 자, 슈팅 찬스. 아. 아. 이런 부분에서 이 발목의 유연함, 버텨주는 발과 이제 차는 발이 좀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 발목이 유연하면서도 강해야 된다는 건데 예. 그러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아, 지금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타이비의 슈팅. 와, 저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슈팅 기록하느라 지금 시간이 2분 3초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3분 3초가 예. 지금 뭐 드라이드 골키퍼도 화를 좀 내고 있는데 가뜩이나 슈팅 좋은 선수들인데 슈팅 자꾸 주면은 예. 골키퍼로서도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드라이드 골키퍼가 화를 내도 지금 이렇게 이 필드에 있는 4명의 선수들은 어찌 해야 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지금도 뺏어내고 올라오는 속도가 이라크도 그렇다면 좀 속도를 좀 붙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란이 이렇습니다만 이라크도 한번 풋살로 조금 이란에 한번 대적해 볼 만큼의 어떤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랭킹으로는 10개 단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아직 뭐 메달 같은 건 없고 10개 단위면 사실 뭐 그렇게 극복 못할 큰 차이도 아닌데 이게 12위와 20위의 싸움이 아닌 1위와 11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라크가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4분 정도가 지났고요. 이건 뭐 거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랭킹이 11위까지 올라와 있는 이라크입니다만 이란이 거의 하프코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개 단 말씀을 드렸냐면 이라크는 11위인데 21위인 아랍에미리트한테 지금 경기를 내줬거든요. 아하. 그리고 나서 지금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벌써 11개의 슈팅. 크로스인지 슈팅인지 구분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 3개 정도 제가 체크하지 않았네요. 자. 지금도 뭐 발리 슈팅 타이밍 보면은 개인 기술만큼은 확실하게 앞서 있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무릎이죠? 카바콜리의 터닝.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편한 곳으로 공을 바로 돌려놓고 때리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번 대회 참가한 남녀 모든 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군요, 이란이. 이란 남자 대표팀이요. 그렇죠. 이 뭐 랭킹이나 그동안의 이제 수상 실적도 그렇고 첫 경기에서 보여준 10골도 마찬가지고요. 10골이 전부 다 뭔가 다 특색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타이디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도 한번 이 선수거든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7번 이 핫산자드와의 선수와의 어떤 연계 플레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호 10번과 7번 축구에서 좋은 번호는 풋살에서도 역시 좋은 번호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란의 골키퍼는 굉장히 왠지 모르게 몸돌림도 가벼워 보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인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라크로서는 아랍에미리트한테 글쎄요 왜 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2-3으로 내줬거든요 경기를. 아, 좋아요. 이것도 완전 사각이었는데 드라이드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두 명이나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타이르 선수를 전혀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지금 보시면 이라크 선수들이 이제는 많이 좀 올라왔거든요. 본인 진영에서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뒷공간을 공략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슈팅이 좀 솟구쳤네요. 카피 선수의 슈팅이 좀 솟구쳤고 지금 코트 안에 있는 볼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경기가 다시 시작이 돼야죠.
자기 진영 벗어나는 것조차도 이라크 선수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란이 첫 경기를 아랍에미리트랑 했는데 아랍에미리트 선수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10대 0으로 리드하면서도 끊임없이 상대편 진영에서 압박을 강하게 했었는데 오늘 이 압박을 이겨내지를 못하면은 이라크도 경기 힘들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드라이드 골키퍼가 글쎄요 뭔가 좀 되게 신이 나는지 몇 차례 지금 선방이 좀 나오니까 본인의 기분도 약간은 좀 업돼 있어요. 이 마카오 골키퍼의 향기가 좀 나는데 글쎄요 이런 이 정도 뭐 화이팅이나 흥을 돋구는 거는 이거는 동료 선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킥인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가 못했네요. 이라크가 좀 쉽게 상대에게 볼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팀이 빡 수세에 몰리고 있다가 몰리고 있는데도 우리 골키퍼가 계속 선방해주고 힘을 돋궈주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다른 동기가 부여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라크 선수들은 물론 뭐 이란이 강팀입니다만은 아직 지금 5분이 넘게 동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할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라크 응원단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A조 1위로 다시 반대쪽으로 A조 1위로 여자부 예선을 통과한 이란 여자 대표팀도 지금 경기장 한쪽에서 남자 선수들을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란은 전승이죠? 전승으로 조별 예선을 통과를 했는데 남자 대표팀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전승으로 우승을 해야죠. 사실은 목표가 그렇게 잡혀야 맞는데 예. 이란 여자 대표팀은 랭킹이 4위고 이란 남자 대표팀은 1위이기 때문에 목표는 우승으로 가야겠습니다. 이겨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선수들의 좀 어깨를 무겁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뭐 은메달을 땄던 일본이나 칠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이 없었네요. 일본. 네. 네. 뭐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팀들에게 오히려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즈벡이나 이제 태국이 이제 그런 역할들이 아마 될 텐데 일본이 지금 아시아 랭킹 2위인데 이 실내 아시아 게임에서는 유달리 지금 메달을 따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우리가 아시아 최강임을 자부하면서도 아시안컵에서 좀 메달 우승컵이 없는 과거 이후로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보다는 일본이나 태국이 조금 더 의욕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쥐조의 우즈벡도 이제 그럴 수 있겠고요. 중국도 2인자 자리를 좀 넘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저녁 6시 반 경기가 이제 모두 종료가 되면 어느 나라가 어떻게 올라가서 8강에서 대진이 완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선취골이 나오면 이라크는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이거는 마지막 태클이 좋았네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슈팅의 파도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이란의 3번 선수에게 주심이 구두 경고를 줍니다. 감싸 안았다는 제스처를 예. 보여준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좀 미스가 있었죠. 볼 클리어런스에서는 득점이 나와도 무효 처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상, 그러니까 골키퍼가 이제 볼을 집어든 이런 상황에서는 뭐 던져도 득점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죠. 볼 클리어런스라는 거는 골킥 대신에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니까요.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골킥은 득점이 돼도 이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란 자기 진영. 핫산 자드. 뒤로 자 열렸어요. 찬스죠. 아. 타바콜리의 슈팅. 이란이 지금 한 8분 정도 득점이 없고 슈팅만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 찬스야 자, 찬스야 이라크. 이라크 첫 번째 골 아~ 나오질 않네요. 이야 이게 내가 이란의 골키퍼다 사밈입니다. 사실은 오늘 별로 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잠깐 했는데 예. 아, 지금은 정말 천금 같은 기회였는데 사밈이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한 번에 던지기로 연결. 자 이란 또 가나요? 하면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라크 슈팅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이라크 첫 경기를 오히려 아랍에미리트 연합에게 내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란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이란이 글쎄요 첫 경기보다는 전방 압박이 좀 약하고 뒷공간도 많이 좀 내주고 있는데 예. 이라크가 분위기 타고 있을 때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도자키주 심이 슬 불면서 지금은 휘수 불고 시작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기장에 묻은 땀을 계속 닦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 여자 대표 선수들이죠. 동료들 동료 남자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다음 이 실내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우리도 저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 아, 또 때리겠죠? 피하는 과정에서 그래 킥인 이라크의 킥인입니다. 글쎄요 이란과 이라크의 경기를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을 제가 지금 하면서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 안 보여준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좀 드는데 그리고 이라크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느낌을 이제 전반 중반 들어가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데이터 아, 오, 자, 역습입니다. 이라크도 빠르죠. 이건 아주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라크 감독 라마디 알리 감독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아디 알리. 예. 정작 이란의 감독은 스페인 분이에요. 그렇죠. 이 이라크 벤치에서는 어떤 이 자국에게 빚을 꽂겠다는 각오가 좀 서려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분인데요. 이란 분이세요. 이라크의 감독입니다. 오, 아디 알리. 자, 아 좋은데요 이런 제스처는. 그래서 어퍼컷. 네, 저기 마치 딩크 형님을 보는 듯한. 지금도 잘 막아냈고 이게 어떤 풋살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감독 수출이거든요. 아, 이런 경우 굉장히 뿌듯하고 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국을 상대하면요. 뒤쪽에서 아~ 찬스! 아~ 드디어 골문이 열립니다. 역시 말씀해주신 핫산 자드네요. 핫산 자드는 뭐 인스텝 인사이드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폴터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골을 잘 열어냈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많이 좋아해주고요. 이걸 이렇게 리턴 패스 땅볼로 나오는 거를 저렇게 꽂아놓기가 쉬운 장면이 아니거든요. 야 이건 뭐 브라이트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한 5-6차례 보여줬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었고요. 이라크 반대로 좀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려봐야죠. 다시 사각. 오! 아! 이라크 골! 이라크 발의 골! 자 이라크가 맞불을 놓습니다. 상대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이라크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소리, 득점 장면에서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알리 자바르! 아메드 드라이드 골키퍼는 눈 깜짝할 새 뛰어가서 좀 같이 골 셀러브레이션 해주고 있고 이라크 응원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득점 나온 지 20초 만에 또 다른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완벽하게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 아주 작은 공간이었는데 배치기 슛. 결국에는 하산자드가 공격에는 성공했는데 수비에는 실패를 했네요. 예. 자, 이라크의 감독 이란 출신의 라디 알리 감독은 뭔가 좀 뿌듯한 감정을 좀 느낄 것도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잘 버티다가 약팀이 강팀 상대로 잘 버티다가 한 골 내주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잘 따라갔습니다. 이란의 여자 선수들이 약간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산자드가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라크 13번은 에드리드 자판. 이란을 응원하는 이거 핸드볼 파울로 선언이 되네요. 지금은 에드리스 자판에 핸드볼 파울이 나왔고요. 이라크가 이렇게 되면서 두 개째 파울을 범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죠. 네, 이라크는 이런 장면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한 선수에게 세 명이 쌓이는 경우는 볼을 뺏으면 본전이지만 저렇게 내줘서 슈팅까지 가게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하산자드가 준비하고 있고요. 직접 갑니다. 볼이 어느 위치에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하산자드입니다. 한번 접고 왼발 각도. 자, 지금 근데 드라이드 골키퍼가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네요. 지금은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혔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넘어지면서 왼팔에 좀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체중이 왼쪽 어깨 다 쏠렸기 때문에 왼쪽 어깨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드라이드 골키퍼가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후보 골키퍼의 기량을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이라크에게는 큰 손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 아까 홍콩 응원하셨던 분들 이번에는 색깔을 바꾸셨어요. 이라크로 색깔을 바꿨습니다. 이 풋살도 이렇게 막대 풍선도 있고 이렇게 응원하면서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런 기회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재밌게 관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학생 자원봉사단도 물론 있습니다만 본인들은 올라갔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일단 예, 마음도 편하고 뭐 게다가 또 지금 응원하고 있는 팀이 자국의 남자 선수들이니까요. 사실 축구도 그렇고 축구는 원래는 편을 갈라서 응원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관전보다는 응원을 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풋살도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또 재밌게들 즐기시거든요. 자! 이란의 역전골! 그러다 나갔네요. 예. 먼저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아, 저희도 속았어요. 예. 저희도 이제 골 장면 이후에 지금 북후에프 주심에 자, 여기서 나갔죠. 예. 그리고 여기서 뒤에 있는 부쿠에프 주심이 휘슬을 붑니다. 이란 선수들이 조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길래 골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예. 예, 부쿠에프 2주심이 휘슬을 불었다는 것을 저희도 뒤늦게 심판 시그널을 좀 뒤늦게 봤어요. 왼발 각도. 자, 지금 힘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란 선수들. 이란의 21번째 슈팅. 지금 넘어졌던 선수가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좀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무스타파 바차이 선수인데요. 자, 일단은 벤치에서 뭔가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땅을 찾거든요. 안 될 것 같다는 신호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미끄러진 다음에 사실은 슈팅을 막기 위해서 슬라이딩을 할 때 그 동작이 조금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부딪힘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라크에 오늘 선발 출장했던 무스타파 바차이 선수인데 왼발을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 경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도 지금 뛰기 위해서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지금 주저앉으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자, 일단 교체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5번에 핫산 알리가 들어갔고요. 글쎄요, 강팀일수록 주전과 비주전 사이의 경계가 적고 약팀일수록 좀 그런 갭이 크다고 일반적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이라크로서는 경기를 잘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경우가 됐습니다. 자, 아직 네. 땀을 닦는 작업이 마무리가 되질 않았고요. 이란의 이란의 코너킥 이 여섯 글자를 말을 다 하지 못한 그 사이에 슈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막았다기보다는 맞았다는 표현이 더 가까울 정도로 다시 한번 슈팅. 자, 던지기 좋아요. 3위미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라크는 이렇게 상대 진영 넘어왔을 때 뭔가 결실을 좀 맺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사미미의 볼 처리, 한 번에 연결, 헤딩 커트. 헛산자도 잡기 전에 일단 먼저 걷어냈고요. 이란의 1실점, 물론 뭐 실점 장면이 실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지금 머리로 걷어냈어요. 실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상할 부분이 없습니다만 괜히 왠지 모르게 득점! 또 한 번 흑산자드. 이제 제가 방금 슈팅을 머리로 막는 부분이나 이 바차미 선수가 어떻게 뛰려고 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라크가 정신적으로 준비가 좀 잘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슈팅하는 페이크에 완전히 섰거든요. 저러면은 막을 수가 없죠. 게다가 지금 앞선 야, 이거 타바콜리가 핫산자대 골을 이렇게 또 도와주나요? 네. 어시스트 하나 줘야겠습니다. 타바콜리 참 재밌는 핸드볼이 될까봐 손은 만세를 부르고요. 그렇죠. 예. 전무후무한 배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란의 슈팅력, 공격력. 뭐 득점이야 뭐 핫산자드의 득점은 아까 그 두 번째 장면은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엔 또 오른손인가요? 드라이드 골키퍼의 순환 시대입니다. 두 번, 세 번 핫산자드 내주는 볼이 걸렸네요. 지금은 그냥 뭐 터치아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대 선수를 노립니다. 사실은 슈팅을 때리면 빨리 가서 가까이에서 맞는 게 덜 아픈 부위를 맞거든요. 예. 그래서 몸을 돌리게 되는 거는 완전히 좀 겁을 먹었다는 얘기고 멀리서 맞으면은 사실 가슴이나 뭐 얼굴을 맞을 수도 있고요. 본인들 진영에서 슈팅을 때린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붙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수비는 좋았어요. 역습은 뺏어냈네요. 바피 선수가 뺏어낸 이후에 역습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역줄 바깥으로 볼이 나가고 말았고요. 지금은 조금 아쉬웠어요. 이란이 한 골 허용하더니만
상대를 그냥 완전히 찍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핫산자네. 자, 지금은 오. 뭐, 그러니까 지금 골키퍼가 잡을 수가 없는 볼을 계속 슈팅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란 선수들이고요. 이게 또 저희 중계석 바로 앞이기 때문에 슈팅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실감이 예.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결코 이 드라이드 골키퍼가 잡아낼 수는 없는 강도로 계속해서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뭔가 보호장구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이란의 파워입니다. 다시 때리죠. 이번에도 코너킥. 제가 이렇게 많은 슈팅과 이렇게 많은 코너킥을 기록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싶어요. 다시 때리죠. 자. 저희 두 사람은 안전그물망 뒤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납니다. 지금 그물망까지 날아오는 속도가 이전 경기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어느 부자신가요? 어디서 오셨을까요? 카메라 바로 앞에서. 이라크의 킥인. 이라크가 상대 진영에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네. 희귀 자료 장면. 희귀 장면, 뭐 희귀 자료 뭐 이런 데서 찾아볼 법한 저희 이 파일을 그대로 녹화를 해놓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서너 차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올라왔을 때 아까처럼 오! 자! 아. 결실을 좀 맺고 들어갔으면 했는데 일단 또 본인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기량. 여자 축구는 일본이 아시아 넘버원입니다만 일본과 중국이 했던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자 이거는 옷을 완전히 잡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코자키 주심인데 일단 코자키 주심은 파울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고요. 자 몰립니다. 몰립니다. 결국 터치아웃. 이게 이란의 강점이죠. 질식을 시킵니다. 상대편 진영에서 볼이 못 나가게끔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터닝. 다시 옆쪽으로 내줬고요. 이라크가 다시 한번 원리 걷어냈습니다. 지난 경기를 비추어 볼 때는 이 선수들은 40분 내내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압박이 좀 풀렸다 싶을 때는 약팀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조차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했다가 지금 1실점 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금 정신 바짝 차린 것 같아요. 이란은 1패스 이번엔 걸렸습니다. 이라크 자... 역습. 그러나 이미 백포트 다 돼 있죠. 예, 3이미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라크의 속도도 상당합니다만 이란의 백코트 하는 선수들이 마음먹고 뒤로 돌아뛰기 시작하면은 그 속도를 공격하는 속도보다 오히려 더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체력도 속도도 다 지금 월드클래스급이라는 거예요. 예. 이란 선수들은. 쩍 다시 이번에는 자. 뺏어냈는데 반대로 가나요? 지금도 공격... 넘어왔으면 예. 좋겠는데 아 역구불이네요. 지금도 좀 아쉽다는 제스처를 보이죠. 달리긴 합니다만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요. 개인기량을 펼쳐 보입니다만 역시 상대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이라크 선수들의 현 주소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첫 골 장면처럼 뭔가 연결이 되는 장면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좀 슈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란의 수비하는 선수들이 자꾸 사이드로 몹니다. 가지 못하게 말이죠. 개인기량으로 두 명, 세 명째 반대쪽 자, 완벽한 골! 제가 이 이란 선수들을 방송에서 말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상대편 수비수 아니면 상대 선수들이 본인이 원하게끔 움직이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수비가 본인 따라오게 계속 드리블을 하죠. 잡아도 뿌리치고요. 두 명째 그렇게 되니까 세 명째. 지금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잘합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풋살이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이
일반인들이 보면 정말 이게 어려운 스포츠인데 풋살이 제일 쉬웠어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타이르 선수 보시면 뭐 지금 슈팅이 이미 30개예요. 제가 기록한 게 30개니까 공식 기록은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양 팀이 합쳐서 나와야 될 하이라이트 분량이 이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득점 장면 말고는 이라크는 뭐 나오지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자재입니다. 이쯤 되니까 저는 사실 욕심이 좀 나는 게 정말 월드 넘버원은 과연 어떤 실력인지 정말 궁금하긴 해요. 특히 브라질, 스페인 예. 이런 국가들의 풋살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경기도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줬어야 되죠. 주는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지금도. 직접 슈팅이. 첫 골 장면이죠. 이것도 뭐 클래스가 만들어낸, 이건 슈팅이 센티미터 단위예요. 브라질과 스페인은 풋살은 아 빠르죠. 이거는 이거 정말 쉽게 하네요. 샤피 선수가 개인 두 번째 골.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게 개인 능력이 출중하니까 여유가 되고 골키퍼가 나와도 사실 약팀 선수들이었으면은 주는 타이밍이 늦어서 골키퍼한테 걸릴 가능성이 큰 장면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빼내는 장면, 그리고 치고 올라오고 연결하는 장면. 골키퍼가 나왔을 때 제끼는 장면. 아, 이거는 뭐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라크의 한 골이 잠자는 사자의 콥돌을 뽑아버리고 말았어요. 되려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그러니까요. 이란은 경기력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32개 슈팅, 유효 슈팅 15개. 압도적입니다. 글쎄 더 한 말 없을까요? 이라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 지금은 슈팅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런 표현도 좀 더 적절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한 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스코어는 예. 4-1이지만 경기력은 뭐 거의 9-1 가까이 밀리고 있거든요. 9-1 저는 9.9-0.1로 할게요.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네티즌 여러분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상대를 더 좀 압도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의 말을 좀 찾아서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추리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정말 이란은 준결승, 결승 가서의 경기력이 더 짜 옆구물이고요. 이번에는 33개째 슈팅. 그리고도 아직 3분 15초가 남았습니다. 또 뽑아내죠. 반대. 그 방송인 유재석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노래 부른 적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라고. 이란 선수들 그렇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런 CF도 있었는데 예. 정말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넘기죠. 아 지금 이것도 슈팅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선수에게 헤딩 슈터라고 띄워주는 그런 패스였어요. 예, 지금 이란이 D조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고 자 여기서 찍어 올려주죠. 예 헤딩하라고. 8강에 올라가면 2조 1위랑 맞붙는데 중국 아니면 인도네시아거든요. 자 다음 경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어딘가에서 지금 경기를 보고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저 한쪽 구석에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저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중국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군요. 예. 우리 선수들도 좀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선수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란과 붙어서 처참한 골 보느니 뭐 8강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손에 맞았습니다만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이 컨페더레이션스컵에 타이티가 나와서 조금 그런 안타까운 경기력을 보였었는데 예. 사실상 그 선수들은 한 선수 빼고는 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참가 자체가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선수들은 나라를 지금 대표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대표거든요. 이런가의 경기는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지금도 헤딩슈터라고 띄워준 볼이 서로 간에 호흡이 좀 맞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이란 선수들을 상대하는 팀들은 흘러나오는 공을 맘 놓고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많이 뜨고 말았습니다. 이란 선수들을 상대하는 팀들은 글쎄요 이곳 경기장에 오는 길이 잔혹한 출근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뭔가 싸울만 해야 의욕도 생기는 건데 예. 아직 근데 저는 그 전반전도 안 끝났다는 점이에요 아직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전반전도 끝나기 전에 이란 선수들이 경기를 너무 압도를 해버렸다는 느낌입니다. 아직 2분이 남았습니다. 이라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상대 지형은 넘어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넘어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자 엄청난 빠르기에 페이크 동작이 나왔고요. 드라이트 골키퍼가 다시 좀 넘어졌었는데 예, 땀이 살짝 좀 떨어져 있던 모양이에요. 이 슈팅을 만드는 능력들은 정말 뭐 대단하고 이 이라크를 3대2로 이긴 아랍에미리트를 10대0으로 꺾은 팀이거든요. 10대0은 글쎄요 더 넣고 싶었을까요? 뭐 더 넣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좀 경기 막판에는 좀 여유를 부리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태국이 부탄을 29대1로 꺾었으니까요. 실은 더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이란은 강했고 골 들어가는 장면들 보시면 쉬운 골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대편 실수가 아니고 본인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아, 드라이트 골키퍼가 또 손을 듭니다. 워낙 격렬해요. 지금 상대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드라이드 골키퍼는 문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장면인가요? 자 여기서 막기 위해서 이미 넘어졌고 자 여기서 첫 번째 넘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좀 동작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좀 긴탁한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예. 그 장면에서 무릎에 좀 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선수들 표정이 살짝 좀 굳어져 있었는데 예, 좀 완전히 풀렸네요. 풋살에 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좀 느껴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을 타국에서 마음 놓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부심 폭발이죠 뭐. 그렇죠? 사실은 뭐 풋살과 축구는 엄연히 다릅니다만은 축구 대표팀이 이란 갔을 때 받았던 후대접 생각하면 우리가 응원해 주는 것도 살짝 배가 아픈데 또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또 조금 배가 아프네요. 예. 글쎄 우리 대표 선수들이 지금 저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자 자칫 의자 색깔과 거의 비슷한 지금. 상의 색깔이 있어서 조금 놓칠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사실 일반인들이나 뭐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감탄사만 내뿜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배울 점을 계속해서 캐치하고 이 선수들이죠. 예. 또 이라크가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서대훈 선수 보시면 정말 골똘이 예. 경기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대훈 선수 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가는 게 더 신기하네요. 이제 이렇게 9번 타이비 선수도 웃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말 그대로 삼각 패스였는데
드라이드 골키퍼가 각을 잘 잡고 나왔습니다. 50초가 남았습니다. 오히려 여자 경기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남자 경기가 데드 타임이 좀 길다 이런 불평을 좀 했었는데 예. 아, 이 경기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오 이거 이란의 9번 타이비에게 경고가 남았고요. 자, 이런 뭔가 좀 충돌이 없는 장면에서 경고가 나왔다는 거는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등을 져주는데요. 아, 이건 좀 아니네요. 예. 이거는 퇴장을 시켜야죠. 잘 제대로 봤다면은 이거는 퇴장을 시켜야 됩니다. 뭔가 대기심과 조언을 구할 것 같은데 글쎄요. 더만지 선수가 이라크의 2번 선수죠? 바차이 선수가 아까 부상 때문에 실려 나갔다가 예 다시 돌아왔네요. 사실 화면으로만 보면은 바차이 선수가 저렇게 대굴대굴 구를 만큼의 강한 가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만 팔꿈치로 이 헤딩 과정에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도 아주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 그냥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 거거든요. 사실 완전히 예. 폭력적인 행위인데 행위 자체는 지금 퇴장을 줘야 하는 게 만들 정도로 바차이 선수가 그렇게 당하진 않았습니다만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불손하죠 지금. 그렇죠. 사실은 축구 선수들도 뭐 얼굴을 밀치고 이러면은 타격과는 관계없이 좀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꼭 뽑아내나요? 아~ 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아 이것도 야 이거 안 넘어져요 왜?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발밑에다 오뚜기 따로 이렇게 심고 다니나요? 어떻게 안 넘어질까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예. 뭐 균형 감각 또한 또 일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다시 코너킥. 코너킥만 13개째. 재밌는 응원도가 다시 등장했고요. 이쪽에서 또 한 번. 이란 선수들에게는 경기장 규격을 가로 세로를 한 20m 이상씩 좀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그래야 상대 선수를 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돌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프리킥 시에 벽을 세우는 거리도 최소한의 안전 거리를 띄우는 거거든요. 상대편 공격팀이 불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거리인데 풋살의 안전거리는 이란 선수들에게는 이란을 상대한 선수들에게는 좀 가혹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바꿔야 돼요. 이란은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는 이란 선수들의 그 거리 안전거리는 좀 뒤로 밀어야 합니다. 아 4-1 너무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던 이란인데요. 약간 두 번전 경기가 곧이어 시작되겠습니다. 제가 전반전에 이란 여자 풋살 대표팀을 자꾸 축구 대표팀이라고 얘기를 했었나봐요. 예, 저희 PD님이 좀 정정해라 이렇게 좀 혼이 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꾸 왜 풋살보다 축구가 먼저 나올까요?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란이 4-1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하프타임 때쯤 되면은 전반전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이대솔 위원과 제가 뭐 후반전은 어떻게 될 것 같다 나름대로 예측도 좀 해보는데 오늘은 지금 이 경기는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그냥 각자 볼 일을 봤습니다. 와, 아. 그러니까 이거죠. 후반전에도 아마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30초 만에 골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선수들이 정말 무서운 게 찬스가 나면 슈팅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보시면 사실 못 막을 코스는 아닌데 뭐 워낙 빠르다 보니까 드라이드 골키퍼도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키에이 선수입니다. 후반 시작 1분 만에 키에이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5-1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라크 선수들은 골 괜히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전에는 좀 슈팅 남발에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0-0으로 가져갔다면 이 정도 실점은 하지 않았을까. 이란이
지금 각성 모드인데 각성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예. 실점 이후에 이란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랍에미리트전에서의 이란과 거의 뭐 흡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경기는 첫 경기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좀 보여주자 그리고 한 10골쯤 넣은 다음에 이제 좀 쉬어볼까? 뭐 이제 그랬던 것 같고 드라이트 골키퍼는 글쎄요 우리말 중에 골병 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골병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손으로 발로 막아도 이제 나중에 온몸이 좀 쑤실 것 같은 예. 그 정도의 이란 선수들의 슈팅 강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전방 압박 엄청나죠? 지금 공격하고 있는 팀이 이라크거든요? 근데 이라크 진영에 볼이 있어요. 그리고 필드플레이 8명은 다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살은 자기 진영부터 공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격의 시작인데 예. 이게 어떤 이란의 공격의 시작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후반전 내내 저는 이다솔 위원께 계속 이런 뉘앙스의 멘트를 계속 할 것 같고 좀 여쭤볼 것 같고요. 글쎄요. 지금 이 대회를 치르는 팀들 가운데는 이란을 꺾을 팀이 현실적으로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란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실점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를 좀 여쭤봐야 할까요? 이거 뭐 어떻게 중계를 해드려야 될지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진 않습니다. 제가 아직은 일본과 태국, 이란의 대항마로 꼽히는 팀들의 경기력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예.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글쎄요 슈팅을 안 줘야 되는데 슈팅을 안 주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선수들은 수비수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예. 또 만약에 그쪽으로 안 가게 되면 또 다른 쪽에서 실점이 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아주 위력적인 무시무시한 슈팅을 중거리에서 날리고요. 그렇게 되면 또 수비가 전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뒷공간이 예. 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인의 기량이나 팀 전력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전략만으로 이란을 상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축구와는 조금 다른 면인데 이란 축구대표팀이 브라질 축구대표팀과도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축구인데 풋살은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일본이나 태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란, 일본과 태국 정도는 돼야 이란과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팀들도 막상 부딪혀보면 또 이란이 압도적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글쎄요. 태국 경기는 어제 제가 중계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태국은 글쎄요, 제 느낌에는 이란한테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포스트는 아닌 것 같다는 예. 느낌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 지금 핫산자드나 이 타이리 선수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리 선수는 있네요. 핫산자드 선수가 좀 빠졌는데 됐어요, 지금. 예. 계속해서 교체를 하면서도 비슷한 경기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구분이 안 가요 사실은. 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인다 그러고 우리도 사실은 서양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선수가 들어오든 저 선수가 들어오든 경기력이 똑같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 대표팀 명단을 보고 이진으로 나가도 우승하겠다는 예, 예.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렇죠. 이란이 만약에 가장 좋은 선수들 다섯 선수를 빼고 경기를 해도 뭐 이 정도 스코어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사실 평범한 땅볼 슈팅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이 이라크 진영이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는 이거 파울 선언이 안 됐어요. 자 이라크는 이거 살려야 됩니다. 끊겼어요. 오 사미미 골키퍼는 저런 것도 용납을 안 하네요. 제가 만난 이번 대회 골키퍼 중에 사미미 골키퍼의 신체 조건이 가장 월등하고 좋아 보입니다. 이 뭔가 덩치가 크진 않은데 신체 비율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반사신경도 상당히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걸 또 끊어내네요. 자, 지금도 개인기량에 의한 슈팅. 아, 지금 약간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선수는 다치지도 않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발바닥으로 제끼는 장면을 보시면은 이 드리블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알고 나서 다리를 뻗어도 뺏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드리블이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다리를 걸죠. 공을 쳐놓고 완벽하게 어깨를 집어넣고 드리블을 또 했기 때문에 파울 말고는 사실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이리가 찹니다. 야, 대단하네요. 정확하게 한쪽 구석, 골키퍼 다리 사이. 지금 드라이브 골키퍼가 지금은 수비벽을 참 잘 세웠거든요. 지금 정말 공간이 고기밖에 없는데, 이 패스도 마찬가지고 슈팅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발에 안 닿나요? 예, 안 닿았어요. 골대 맞고 들어갔습니다. 타이리 선수의 득점인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요. 골키퍼가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모하메드 골키퍼가 들어갔는데요. 이 독일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제 권터 네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예, 축구임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센티미터 단위로 한다는 찬사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풋살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면이 풀려하기는 한데, 예, 아, 이 선수들은 슈팅도 이 센티미터 단위로 하네요. 하산자드도 마찬가지고 타이리도 마찬가지고. 센티미터, 축구에서 센티미터, 예. 풋살은 밀리미터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정말 예,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전반전에 하산자드 첫 골도 그렇고 방금 타이리 골도 그렇고 골키퍼가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나서 이 자. 핫산자드예요? 언제 들어왔나요? 왠지 이란 선수들은 교체도 유령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눈에 띄지 않게, 예, 뭐 정신 차리면 나와 있고요. 경기를 봐도 또 눈에 띄지도 않아요. 예. 자, 지금 맞고 나갔어요. 또 코너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벤치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그 경기장 외 경기 외적인 면, 그러니까 뭐 관중들의 모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릴 겨를이 없어요. 이란 선수들은 패스미스를, 왠지 지금은 이라크의 패스미스인데 이란이 패스미스를 유도했다, 이런 지금 환상까지 저는 들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 선수가 동시에 들어와서 수비 위치를 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가능할 텐데, 예, 수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뭔가 이란만의 독특한 그런 게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 보시면 전방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뺏어내죠. 끌어냈어요. 핫산자드 연결. 아, 득점. 참. 자, 이제는 박수도 벤치에서밖에 안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 벤치에서도 뭔가 골 외에 다른 거를 좀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자, 이게 패스가 너무 안 이랬습니다. 여기는 위험 지역이거든요. 이거는 뭐 실점이 불가피하죠. 아, 이게 지금 넘어지면서도 득점을 또 성공시키네요. 대단한 이란입니다. 잘한다라는, 단순히 잘한다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팀이네요. 막강합니다. 이거는 금메달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온 팀의 전력이고요. 그렇죠. 예. 풋살이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이란에 대적할 만한 팀이 한 서너 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세계에서 경쟁해야 되는 팀이니까요. 아시아 무대에서는 사실상의 적수가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예, 뭐 결승, 준결승에 올라가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으로만은 아시아권의 기량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듭니다.
1학. 자, 이건 아주 좋은 성과예요. 킥인에서 코너킥까지 얻어냈습니다. 예. 여태 봤던 네, 3위미 선수에 대한 3위미 골키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외모만 보면 확실히 지금까지 골키퍼와는 조금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좋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라도 만들어내야죠. 그러면 지금은 뭐 이란 수비가 집중력을 조금 잃었던 것 같은데 예. 그 틈을 타서 두 번째 골을 잘 터뜨려냈습니다. 킥인 한번 접고 잘 접었어요. 예, 좋아요. 그리고 또 반대편 보고 본인이 접은 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또 바로 슈팅을 때렸고 그렇죠. 절묘하게 두 번째 골을 터뜨려냈습니다. 와, 핫산자드가 사실은 너무 좀 한 번에 쉽게 좀 속임을 당했거든요. 저희 이란의 아마 핫산자드였던 거, 아, 핫산자드의 골이 아니었나. 아무튼 중거리 슛이 나올 때 제가 지적했던 장면인데 아, 예. 이거는 핫산자드가 또 수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접고 뒤쪽 한번 접고 오른발 슛 나가지 않았어요. 이라크가 살려냅니다. 천천히 나오는데요. 1대1 싸움은 조금 어렵고 이게 선수들이 지금 풋살이 4-5공을 쓰고 아마 압력도 조금 축구공보다는 약할 건데 그렇죠. 맞는 장면들 보면 그냥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경기를 또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상대편이 슈팅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몸으로 막아줘야 골키퍼까지 공이 안 가는 건데 지금 핫산자드의 실점 장면도 그렇고 슈팅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막아줘야 됩니다. 이라크가 7대1에서 7대2로 따라가면서 분위기를 살짝 바꿨는데 자 이 예술적인 터닝슛입니다. 아, 이 선수는 제 기억으로는 아랍에미리트전에서도 터닝슛 기가 막히게 한번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유연성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기술적인 슈팅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뭐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별다른 반응 이러면 핸드볼 파울. 지금은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완전히 등진 상태에서 뒤로 돌면서 때리니까요. 그게 또 사각으로 꽂힙니다.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골대가 어디 있고 골키퍼 위치가 어떻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은 들어갈 거고 머릿속에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저런 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수들이 공이 오기 전에 다른 누가 주위에 있고 어떻게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이 선수들은 벌써 골 넣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두 수 정도가 아니라 한 세 개, 네 개의 앞을 본다는 얘긴데 지금도 이걸 자책이야 이거는. 그쵸? 이거는 핫산자드의 실수입니다. 네. 잘 뺐어요. 뚫렸어요. 3위미. 3위미 골키퍼의 좋은 판단. 조금 전도 핫산자드가 차라리 그냥 아마도 그 타이비 선수는 핫산자드가 때리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자.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반대편 포스트 보고 강하게 한번 감아 때려봤는데 조금 강했어요. 이락 자기 진영 아직 못 벗어났습니다. 아직도 못 벗어났습니다. 자 이게 어렵죠. 뺏어냈습니다. 이거는 네.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번 공격에서는 터치아웃으로 일단은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군요. 다시 자기 진영 쪽으로 이번엔 왼쪽. 이라크 선수들 공 다루는 거 보면은 사실 다른 팀 간 경기 했으면은 좋은 경기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기량 같은데 예, 예. 이게 상대가 이란이다 보니까
본인들 진영에서 넘어오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사나리 쪽이었는데요. 미치지 못했습니다. 터치아웃. 이란에 천천히 진행되는 공격. 11분이 남았습니다. 핫산자드 중앙으로. 중앙에서 타바콜리. 타바콜리가 아까 예술적인 골을 피하는 장면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지금도 중거리 슛. 8번에 바하돌인데 바하돌이의 왼발이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끌어내나요? 터치아웃. 이란의 공격권. 바하돌이. 그러니까 지금은 양팀 다 오! 자, 들어오자마자 특별히 타임아웃을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경기죠, 지금은. 지금은 본인 벤치에서 뛰어와가지고 지금 슈팅까지 또 날려봤습니다. 야, 이게 또 턴슛 4강에서 또 넘어가네요, 이게. 어어, 자. 반대쪽! 자, 지금 정말 파상공세입니다. 여섯 골 차인데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아, 또 뺍니다. 카이리의 골. 이락 선수들이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서로 이제 물어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이란이 잘하는 거죠. 예, 그냥 지금 보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두 명이 가서 달라붙는데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로 하는 스포츠는 상대편의 실수를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본인들이 잘해서보다는 상대편이 실수해서 넣는 골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란은 상대편의 실수에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워낙 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을 넣고 있습니다. 아, 다시 또 볼 빼서 3대1입니다. 반대로 가죠. 아, 다시 득점.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는 골을 뽑아낸다는 느낌이 드는데 없는 거에서 지금 계속 창조를 해내고 있거든요. 뭐 이라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골키퍼를 탓할 수도 없고요. 예. 차선책으로 저렇게 뛰었는데도 1대1에서 밀려가지고 다시 공격을 내주니까요. 어? 어떡하겠어요? 보고 있는 저희도 할 말이 없는걸요. 뭐 당하는 입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이란 선수들은 경쟁 상대가 다른 팀 선수가 아니고 MVP를 타내려고 이제 본인들끼리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MVP 얘기하시니까 MVP 참 꼽기 힘드네요. 이란 선수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아주 골고루 다 골도 넣고 있고. 다시 한번 커트. 지금 커트는 키에이 선수였고요. 오늘 키에이도 득점이 한 골이 있습니다. 9분 13초 남은 상황에서 이라크가 작전 타임을 요구했습니다. 아, 이분들 이라크 응원하러 오신 분들인데요. 반쯤 포기하고 계시네요. 저 경기와는 관계없이 아주 밝은 모습인데 약체가 아닌데 너무 강한 팀을 만나서 이렇게 경기가 흘러간다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편성이 좋았어요. 쿠웨이트도 물론 강팀이지만 우리가 경기를 또 잘했고 나머지 두 팀을 좀 비교적 편하게 이기면서 거의 뭐 8강 진출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또 8강 상대가 쿠웨이트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하면은 이제 4강 진출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란이나 뭐 태국, 일본 이런 팀들과 지금 붙은 팀들은 조별 예선에서 아주 참담한 패배를 맛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득점을 조금 전에 성공시켰던 9번의 타이비 선수도 오늘 두 골이고요. 득점 분포가 그다지 고르지는 못합니다만 최소한 다섯 선수는 됩니다. 7번의 핫산자드가 두 골, 그리고 3번의 샤피 선수가 두 골, 이렇게 해서 네 골이 나왔고요. 전반전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1번 키에이 선수가 한 골, 그리고 10번의 타이리 선수가 오늘 해트트릭 세 골, 그리고 9번의 타이비 선수가 두 골을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전 골이죠. 6번에 바피 선수가 한 골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선수가 오늘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다섯 선수가 골을 넣었었는데 예. 오늘 또 여섯 명. 그러니까 아마도 이라는 경기를 뛰면은 거의 다 뭐 득점할 기회가 한두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삼임이 아까 그 하이라이트 잠깐 보셨습니다만 대만의 골키퍼였죠. 대만의 골키퍼가 원거리에서 한번 때려 넣는 게 있었는데 아 지금 삼임이 골키퍼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좀 미끄러졌거든요. 지금 조금 옆구리를 잡고 있는데 고관절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렇게 좀 부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워낙 움직일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좀 쉬다시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놀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빼내네요. 슈팅! 네. 아, 다시 한번 리바운드까지. 신나게 몰아붙이다가 잠시 또 소강 상태. 아, 좋아요. 지금 뭐 전방에 본인의 전방에 더 이상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드리스 자판 선수가 멋지게 중거리 슛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저 이런 슈팅은 뭐 들어가면 정말 행운이고 안 들어간다고 해도 본전이기 때문에 저렇게 주위의 상황이 완전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저렇게 슈팅으로 연결을 하거나 길게 연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헤딩 커트. 이런. 타이리 뒤로 연결 왼쪽으로 갑니다. 좋아요. 가운데로 오. 지금은 크로스가 상대 선수 몸에 맞으면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발끝에 두 번 살짝 스쳤군요. 다시 한번 타이레 슛. 역시 후반전도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이란. 바피 패스미스. 지금 패스미스가 나왔는데 이란의 패스미스가 몇 개나 되는지 저희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억에 거의 없을 정도로 예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호흡도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자 역습을 못 가네요. 네, 볼 클리어런스에서 다시 시작했고요. 다시 이란의 압박 시작. 이라크는 자기 진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지금도 뭐 공 뺏어냈어요. 바피 뒤로 키에이. 반대쪽으로 갔군요. 타이리. 뒤쪽으로 키에이. 리바운드 볼. 겨우 거둬냈습니다. 자, 또 사이저, 또 사이저. 나 이번엔 카양 선수에게 한번 연결이 되나 했습니다만. 자, 이 타이리, 이 타이리가 아니죠. 키에이 선수의 슈팅 장면이 나올 때 또 한번 이라크가 위기를 한번 겪었었는데. 네. 일단은 다시 이라크의 골 클리어런스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이라크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게 풋살이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 약팀의 한계인데 글쎄요, 좀 다른 아시아 팀들이 발전을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풋살을 잘 하는 정말 이거는 바돌이 왼발 대단합니다. 감아 때렸어요. 심지어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와. 발목의 유연성이나 힘이 어느 정도가 되면 저런 슈팅이 나올까? 이거 완전히 골키퍼까지 지금 네 명을 자기 선수 한 명 포함해서 네 명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게 만드는 그런 슛이네요. 잘해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니까 좀 얄밉네요.
그렇죠. 이제는 예. 조금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사실 경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아, 지금 본인들이 가져오고 이 한국까지 먼 곳에 가져온 거를 다 펼쳐 내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다 펼치고 있을까요? 아, 그게 의문이네요. 다 펼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보여줄 게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약팀들 말고 객관적으로도 좀 전력이 된다 하는 싶은 아시아에서 강호로 분류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또 어떤 걸 보여줄지 궁금한데 뭐 이제 태국이나 뭐 일본일 텐데요. 그렇죠. 자, 바더리 반대쪽 핫산잣. 자 지금 본인이 때렸어야 되는 장면인데 내줬거든요. 지금 동료 선수 9번 선수죠. 타이비의 해트트릭을 한번 만들어줘 봤는데 일단 수비에 막혔습니다. 이라크 선수 지금도 14번에 왈리드 칼리드인데 선수들한테 왜 줄 데가 없다고 하소연은 하는데 사실 동료 선수들도 받을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지금 예. 워낙 잘 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파놓고 상대를 그러니까 파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정을 상대가 움직이는 그 부분에 맞춰서 그 밑에다가 함정을 계속 이렇게 옮겨댕기면서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벌릴 수밖에 없게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한다는 약간 예. 그런 느낌인데 왜 풋살은 축구는 왜 풋살만큼 못할까요? 그런 호기심이 들 정도로 워낙 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축구로 옮겨가면은 반드시 또 지금처럼 한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물론 풋살을 하면 축구에 굉장히 큰 도움은 되지만 풋살을 잘하는 선수가 또 축구를 잘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건 뭐 워낙 잘하니까요. 파울이에요? 네, 파울이군요. 이제 두 번째 파울입니다. 타바콜리의 파울. 이란이 전반전에 팀 파울까지 몰렸었습니다만 결국 여섯 번째 파울은 나오지 않았고요. 후반전은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예. 직접 때리나요? 네, 그나마도 수비 벽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란을 상대해야 하는 팀이 8강에서 상대해야 되는 팀이 또 다시 역습. 자, 이거는 좋은 태클입니다. 잘 뽑. 자, 이게 위험하죠. 들어가야죠. 자, 안 때려요. 예, 내줬고요. 핫산잣 맞고 나온 걸 다시 살렸습니다. 핫산잣. 나 굳이 확률 떨어지게 때릴 필요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예. 만들면 되니까요. 자, 이 장면을 아마 경고를 지금 이게 리플레이 장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예. 주심이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이후에 경고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드라이드 골키퍼가 몸으로 잘 막아냈는데 경고받은 선수가 이번에 바차이 선수죠? 네, 이번에 바차이 선수가 앞선 장면에서 이 바하도리 선수에게 태클을 가한 장면이 이후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11대2, 9점차. 그러니까 우리가 마카오를 대파할 때도 사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마카오가 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압도하는 자체가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피어오르는 새싹을 자근자근 밟고 있다는 느낌을 좀 TF의 슛 벗어났습니다. 아, 타이비 선수였군요. 타이비 선수의 슛이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뭐 아주 살짝 공을 긁어서 띄워서 또 가져가고 있고
아산잔. 아 정말 빠릅니다. 뒤쪽에서 받쳐주는 선수도 있고요. 자 또다시 펀칭. 그냥 걷어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라크는 부담이 되고 이란은 신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득점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첫 경기를 10골차로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도 10골차로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스코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중국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겁이 나거든요. 사실 그 얘기 아까 제가 들이다 말았는데 이 경기 지금 이란과 붙어야 되는 팀이 중국 아니면 인도네시아 바로 다음에 경기를 치르거든요. 예선 마지막 경기 치르게 되는데 8강 지출팀을 가리기 위한 경기거든요. 그 경기가 글쎄 어떤 느낌일까요? 자 인도네시아 팀으로 보이는 선수들은 지금 한쪽에서 경기를 보고 있고요. 아 태국 선수들인가요? 지금 아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지금 이란 경기를 보기 위해서 다 앉아있습니다. 태국 선수들도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눈으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대비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배워가겠다는 생각도 있을 테고요. 뭐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란 대표팀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다가 뭐 일본이나 태국 같은 경우 이 선수 태국 선수들이죠? 예. 태국 같은 경우는 준결승 결승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날 걸 생각해서 지금 뭐 구경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1패스 핫산자대 미치 못했습니다만 뒤에 백업 카양이 받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랭킹이 7위고 인도네시아는 13위인데 중국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은 이란과는 4계단 차이거든요. 4계단 차이면 별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3위 골키퍼 오랜만에 움직여 봤습니다. 글쎄요. 3위 골키퍼 지금 서 있는 포즈 좀 잡아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 지금은 또 풀었네요. 아, 지금 포스트 맞고 나오네요. 3위 골키퍼 서 있는 폼이 마치 금방이라도 출동할 듯한 그 뭐 언제든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긴장을 좀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골키퍼로서 아주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에 있는 네 명의 동료 선수를 믿겠습니다만 본인의 역할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서대현 선수의 코에 붙은 반창고를 뗐네요. 또 많이 좀 답답했던 모양인지 아니면은 지금 화면에 반대쪽이어서 가렸을 수도 있고 운동화 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로어에 떨어진 땀을 닦고 있고요. 땀 닦는 것도 전반에도 그랬고 후반도 그렇고요. 3이미 골키퍼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페널티리 안쪽에서 땀을 닦아본 적이 없습니다. 넘어질 일도 별로 없고 예. 땀날 일도 별로 없으니까요. 2분 22초 뒤로 연결 다시 이란. 이거 뭐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슈팅하려고 했으니까요. 발목이 조금 저 고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선수들이 슈팅이 좋은 이유는 발목이 유연하고 강하기 때문인데 그 발목으로 지금 가격을 당했거든요. 지금 싱가드를 차고 있는 그 부위인데도 저렇게 고통이 심하니까요. 호세인 아베드 알리 선수인데 자 우리 코칭스텝인데 글쎄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아 경기장 찾아주신 내빈들입니다. 다른 팀의 감독들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이란 축구는 아시아 풋살의 이란의 풋살은 아시아 풋살의 교본입니다. 자꾸 제가 지금 풋볼을 자꾸 지금 풋살을 풋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의 풋살은 어쨌든 아시아의 교본이잖아요. 그렇죠. 이 풋살을 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도자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미. 네, 우리도 좀 많이 배워서 좀 따라가야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 들어갔네요. 자 오늘 왈리드 칼리드가 이라크에서는 홀로 좀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네요. 이것도 킥도 매우 좋았습니다만은 이거는 어깨였죠. 헤딩 시도인데 어깨를 맞고 3이미 골키퍼는 머리에 안 맞아서 아마 반응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세 골을 실점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서도 세 골이나 뽑아냈으면 이라크는 잘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습인데 아 이것도 좀 어렵네요. 예. 자 지금은 이제는 드라이드 골키퍼죠. 예. 드라이드 골키퍼도 웃죠. 자 지금은 그냥 박수치고 이라크는 여기서 얻어갈 거를 얻어간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의 이란의 멤버는 굳이 좀 따지자면 한 C급 정도 돼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이 엔트리에서 따지자면은 그렇죠. 뭐 그 정도 예. 될 것 같은데 그런 팀인데도 예. 상대 팀은 좀처럼 그 소나기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부처님 손바닥이란 얘기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예. 아, 이거는 경고가 나가겠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지금은 완전히 빠졌는데 뒤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경고가 나갔어요. 연기죠? 조금 가벼운 처벌을 받아보겠다고 얘기한. 아 지금 또 끊어냈습니다. 오른쪽에도 있고 아 지금은 자 아 이게 또 이란 선수들 발 끝으로 가네요. 이게 풋살이니까 안전거리 최소거리가 5m잖아요. 그렇죠. 5m니까 눈치만 빠르다면 프리킥을 직접 저렇게 끊어낼 수도 있겠군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예. 조금 전에 예, 13월에 타바콜리 선수가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저는 아직도 타바콜리 하면 아까 그 누군가의 핫산자대 두 번째 골을 피하다가 배에 맞고 들어가는 그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타바콜리 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금 이란에 나와 있는 이 선수들은 이란이 데리고 온 엔트리 중에 C급 선수입니다. 이게 이란 선수들은 사실은 외국인들 이름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어려운데 예. 이란 선수들은 워낙 잘해서 계속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여자 선수들도 비슷한데요. 오, 자 이거 잘 뽑았는데 지금 이라크 선수들은 저희가 바차이 선수가 플레이가 아닌 다른 모습에서 계속 이름을 좀 알려드렸었고 그 외에는 하산 알리, 그다음에 왈리드 칼리드 선수 정도만 여러분께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킥인. 자 이제는 19초, 18초가 남았는데 아마 12대 3이나 뭐 13대 3까지 정도. 한 10골 차이, 9골 차이로 경기가 종료가 될 것 같은데 과연 10골 차를 만들어낼지요. 자, 이 마지막 공격인데 13초, 지금 4초 남았습니다. 4초 안에 뭐 득점 나거든요, 충분히. 그럼요, 풋살은 1초 안에도 슈팅이 하나는 나으니까요. 히긴, 갑니다. 떴습니다. 1초 지났죠? 이라크가 이제 소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 3초를 좀 보내고 끝내지 않을까. 오우 이라크 선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 12대 3 9골입니다만 9골 이상의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경기 그런 경기 내용 한 판이었습니다.
살벌하네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스포츠맨십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경기가 종료할 때까지 끊임없이 짓밟고 짓밟습니다. 이란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바로 다음 경기 승자와 8강 경기를 치는다. 과연 어떤 팀과 경기를 치를까요? 잠시 후에 이란의 파트너를 찾는 경기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도입니다.